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이 권총을 구매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미리 국한 짱쥐는 아무 것도 모르고는 그 생면부지 있는 말을 따라갑니다. 어차피 자신이 격투기 실력이라면 뭐가 두렵겠나요? 베트남에 도착하니 때는 이미 밤이었고 그 둘은 한 여관으로 들어가서 묵게 되었답니다. 이어 밤이 되자 그 함께 온 브로커는 밖에서 이 볶음 요리 몇 가지를 이 포장해 오고는 둘이서 한잔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우리 저 앞에 있는 베트남 군대에 찾아가서 권총을 직접 구입할게요. 그러니 돈만 잘 준비해 놓고 있어. 아 참, 그리고 그 군대에 들어가서는 쟤는 얘기가 안 통할 테니 그냥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알았어? 그 안에서 얘기는 다 내가 할게. 그렇게 짱쥐는 그 브로커의 신신당부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는데요. 이어 푹 자고 보니까 헐, 자신이 호주머니가 탈탈 털려 있었답니다. 네라이. 그 브로커가 이 수면제를 음식에 타서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푹 자게 한 거였답니다. 그러자 이제 짱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는 한참 동안 멍해 있었답니다. 그렇게 빈 털터리로 이 여관에서 나오게 된 짱쥐는 답답했었죠. 돈은 일전 한 푼도 없고 이 말은 한마디도 안 통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도 모르겠고 그럼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암만 생각해도 그 어떤 방법도 떠오르지 않은 짱쥐는 그냥 온종일 동안 그 베트남 시내에서 빙빙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때 어제 브로커가 얘기했었던 베트남 군부가 눈앞에 보였답니다. 그래! 이렇게 된 이상 이 판사판이다. 부로 호쉐 리엔드 후즈라고. 호랑이 군대 직접 알드가고 호랑이를 어떻게 잡니? 내 직접 군부에 들어가서 권총 한 자루 구해오면 되겠네 뭐. 짱쥐인 입 간이 배 밖으로 이 튀어나온 놈은 혼자서 비수 한 자루만 챙기고는 그 베트남 군부로 가만히 들어갔답니다. 이때 짱쥐는 진짜로 굶다 굶은 한마디 늑대였었죠. 이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만 같았답니다. 그렇게 베트남 군부로 이 잠이 들어간 짱쥐는 한참 동안 이 안에서 무기고를 찾아 헤매 다닙니다. 베트남 군인들을 이 살살 피해가면서 이리저리 다녔었는데 앞에 왜 허물어진 담장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하여 그 담장을 이 뛰어넘어서는 안에서 이 주위를 잘 살폈었는데요. 그러한 그의 앞에는 이 허술한 창문이 하나 보였답니다. 이 창문으로 들어가면 진짜로 군대 내부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이 무기고로 더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짱쥐는 안으로 다리를 집어넣고 들어가려 하고 있는데 노송콩예! 이 뒤에서 뭘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하여 뒤돌아보니 헐, 이 빼빼마른 베트남 군인 두 명이 이 소총을 꽉 잡고는 짱쥐는 위협하고 있는 거였답니다. 이 노송콩예는 베트남어라고 하는데 이 총을 받치면 아이 죽인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 발음이 정확한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짱쥐는 비록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대략 뭔 뜻인지는 알았겠죠. 아이고, 저놈들이 총만 없었더라면 이 두 명이라도 해볼 만하겠는데 총이 있으니 방법이 없었답니다. 하여 짱쥐는 두 손을 들어 투항을 할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그렇게 짱쥐는 이 베트남이 감옥 안에 며칠 동안 잡혀있게 되었는데 그의 말대로라면 그 안은 그냥 인간 세상이 아니더랍니다. 베트남이란 나라가 워낙 부유하지 않은 곳인데 그러 한 곳이 감옥이라뇨. 그냥 상상만 해도 지옥이겠죠. 아무리 죄수라도 밥은 줘야겠는데 그냥 딱 생명을 연장할 만큼만 하루에 한 끼만 줬었고 밤에 자는 곳은 더더욱 형편없었답니다. 다리 뻗고 누울 수도 없었고 이 웅크리고 잠을 청할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고생하자 드디어 감옥 측에서는 짱쥐를 불러들여 신문을 진행합니다. 물론 이 곁에는 중국어 번역관 한 명 구해놓고 말입니다. 니는 뭐야? 왜서 우리 베트남 군부로 잠입해 들어왔냐 이거였죠. 그러자 짱쥐는 또 그 잘하는 그만이 구라를 시작합니다. 저는 베트남 군대에 이 참가하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저의 어렸을 때부터의 꿈은 바로 이 군대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중국에서는 안 받아주니 이 베트남에까지 찾아와서 여기서라도 이 군인이 좀 되고 싶습니다요 라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짱쥐인 이놈은 요 나불나불대는 게 이렇게 예술이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여자들이 그냥 홀딱 반하는 거죠. 짱쥐인이 이렇게 얘기하니 정말로 그럴듯해 보였고 잃어버린 물건도 없고 하니 그냥 중국 측이 경찰들한테 넘겨줬다고 합니다. 에? 그러면 중국 경찰들한테 들어가면 짱쥐는 이제 끝이 아닐까요? 네, 하지만 또 이럴 때 중국 공안이 그 대충대충이라는 스타일과 그들만
인간이 무능함이 짱쥔을 구해주게 됩니다. 아니 베트남으로 망명간 놈이라면 중국에서 사고를 치고 도망친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그럼 자세하게 수사하게 되면 이미 류보강과 상점의 여주인 죽인 용의자로 바로 나오겠는데 그걸 또 질질 끌면서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짱쥔은 그냥 자그마한 교도소에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대충 그냥 잡아서 교화를 시키는 곳이다 보니 여느 감옥처럼 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은 짱쥔 같은 큰 놈을 잡아둘 그릇이 안 됐던 거죠. 짱쥔은 이 기회를 엿보다가 화장실로 간 틈을 타서는 밖에 담장을 뛰어넘어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번에 이 담장을 뛰어넘으면서 짱쥔은 왼쪽 팔에 깊숙하게 긁힌 자국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짱쥔이 맞냐 아니냐 하는 중요한 부호로 남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짱쥔이 이름을 날리기 전이었으니 그 허술한 교도소에는 짱쥔이 왔다 갔다는 이름만 남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짱쥔은 뭐 했을까요? 네, 이놈 몸에는 이제 일전 한 푼도 없었고 어디도 가지도 못했답니다. 할 수 없어 걸어서 이 곁에 동네로 찾아간 짱쥔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가만 보자. 이 총을 구하려면 어차피 이곳에서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정착하고 그렇고 그런 놈들과 친해지면서 알아보면 되겠네. 짱쥔은 이 별아별 종류의 인간들이 다 몰려들게 되는 대장장이 아르바이트를 하였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친해지면서 이 진짜 권총 브로커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 대장장이 가게에 짱쥔을 고용한 사장은 후베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집안 사투리 악센트가 다들 특이하고 또 강하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다 잘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짱쥔은 훈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후베이 사투리도 대충 모방할 수 있었답니다. 그는 후베이 사투리를 쓰면서 나도 후베이 사람이요. 고향은 이 후베이 스서라는 곳인데 만나서 반갑소 라고 했답니다. 어라? 이런 모험한 타지에서 고향 사람을 만난다고? 그 대장간 사장은 너무나도 반가워서 짱쥔이 손을 착 잡습니다. 반갑소 반갑소. 내 이름은 예왕차이라고 부르오. 네, 중국어로 이 이름을 보게 되면 좀 시시하죠. 왠지 강아지 이름 같기도 한데 이놈이 사회에서의 호칭은 남달랐답니다. 얘도 이 사회에서 주먹이나 좀 쓴다고 근달 호칭이 있었는데 보통 이런 호칭을 보게 되면 두 글자나 기껏해야 세 글자잖아요. 도끼라든가 사시미 이런 걸로 호칭을 다는데 이놈이 호칭은 글쎄 여섯 글자라고 합니다. 바로 텐부파 디부파, 즉 한국어로는 하늘도 두렵지 않고 땅도 두렵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 호칭이 더 기네요. 그러면 이놈을 한번 부르려고 해도 어이 하늘도 두렵지 않고 땅도 두렵지 않다시 아따 그냥 호칭만 부르는데 반나절이네요. 이러니 이놈은 이 곁에 친구가 없었나 봅니다. 짱쥔을 알게 된 후 아주 그냥 오랫동안 만난 친구처럼 그냥 가볍게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짱쥔도 뭐 그한테서 여러가지 도움을 받으며 정보도 얻으며 지내는 거죠. 그렇게 몇 개월이라는 시간은 흘렀고 이 중국의 최대 명절인 음력설이 다가오게 되었답니다. 옌왕차이는 짱쥔을 요청하여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답니다. 원래 중국 사람들은 음력설에는 다들 어디 나가지 않고 그냥 딱 집에 붙어 있거든요. 하여 짱쥔은 이 의아해서 옌왕차이 집으로 찾아갔었는데 역시 다른 가족은 없었고 옌왕차이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어 왔니? 야 서리재야, 이 집에 가족들은 다들 고향에 갔다. 근데 이 큰 가게는 어찌니? 누군가는 지켜야지. 그래서 내 혼자 지키고 있지. 근데 너도 혼자재야. 그러니 이 울들이 술 한잔 하면서 서를 달달하게 잘 쉬자라고 불렀지. 어때야? 좋지? 그렇게 그 둘은 좋다고 술을 퍼마시기 시작하는데 따끈따끈한 소고기에 이 고량주 여러 잔 오가고 기분이 알딸딸해지자 이놈이 옌왕차이는 또 슬슬 자랑질하기 시작합니다. 짱쥔아! 니 그거 아니? 내 요즘에 왠지 모르게 대박 쳤거든. 글쎄 계약금만 6천 위엔 받았는데 이 설이어서 은행들이 다 쉬재. 그래서 이 6천 위의 현금을 내가 그냥 갖고 있거든. 너도 알다시피 이게 어마어마한 현금이지. 그러니까 주먹이 센 너 같은 보디가드가 필요한 거다. 자 뭐하니? 한잔 해라야. 옌왕차이는 자신이 배에 차고 있는 이 돈가방을 툭툭 치면서 또 우쭐해서 자랑하고 있었답니다. 오, 어허, 그랬구나. 그랬니? 짱쥔은 그 돈가방을 보자 썩소를 지으면서 싸늘하게 옌왕차이 주위를 살핍니다. 네, 옌왕차이 이놈은 인랑루스, 즉 겁도 없이 늑대를 불러들인 거였답니다. 오늘 우리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한 마셔보자. 그렇게 옌왕차이는 지금 자신이 처지도 모르고 해서 한쪽으로
한쪽으로는 소고기를 뜯고 또 한쪽으로는 짱쥔한테 술을 권합니다. 이형 몇 잔이 더 오가자 짱쥔은 이제 슬슬 때가 되었음을 느꼈답니다. 예왕차야, 혹시라도 이 강도가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혹시 집에 무기도 쓸만한 게 있니? 있으면 내 곁에 놓고서 먹어야 비로소 안심이 될 것 같아 그랬나. 에? 그러자 이 예왕차에는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지 그래야지. 예왕차에는 휘청휘청 거리면서 이 방 안에 들어가서 시칼 하나를 들고 또 휘청휘청 하면서 걸어 나옵니다. 역시 역시 우리 짱주인이 싸움하신가 했더만 이 생각도 이리 깊었네. 자, 이 시칼을 갖고 나를 보호해라. 그럼 요번 설에 이 일주일 내내 내가 달달한 술을 갖다 바칠게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시칼을 이 받아잡은 짱주인은 피식 웃습니다. 니 형 웃기는구나. 야, 니 그 돈이 있으면 내 어여쁜 아가씨들을 두 명을 불러다가 그냥 몽땅 쫄딱 벗은 채로 이 일주일 동안 달달하게 먹을 수 있는데 만약 니가 나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게? 에? 술이 너무나도 꽐라든 예왕차에는 흥해서 지금 뭐 알아들었답니다. 이어서 짱쥐는 시칼로 목을 확 긁습니다. 다음 생에는 돈 좀 벌면 자랑질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짱쥐는 이어 예왕차의 그 허리에 찬 현금 가방을 챙기고 또 그의 시신을 큰 이불에 둘둘 감았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문으로 이 남겨진 만한 곳들을 싹싹 닫고는 가게 문을 척 내리니까 끝이었죠. 그렇게 또 애매한 목숨 하나가 이 잘난 척하다가 봉변을 당한 되는 거랍니다. 짱쥐는 이제껏 허탕만 치다가 이렇게 우연히 큰 돈을 만지게 되는데요. 이어서 자신이 전에 알아봐둔 브로커를 찾습니다. 이 권총 브로커는 이름이 샤오루라고 불렀는데 짱주인이 지금껏 봐왔었던 브로커들 중에서도 가장 듬직해 보였다고 합니다. 너 전번에 권총 살 수 있다고 했지? 돈이 얼마든지 들어도 되니 오사시 권총 하나 제대로 좀 한번 사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샤오루는 흔쾌히 대답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이 샤오루는 총은 무조건 문제없다. 근데 베트남에 가서 직접 구매해야 되거든. 너 베트남 가기 무서워 그러면 그만두고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였답니다. 어라? 또야? 사실 저번에 이 짱쥔을 데려다가 수면제를 먹이고 돈을 챙기고 도망친 놈이랑 수법이 똑같잖아요. 하지만 짱쥔한테는 다른 방법이 없었답니다. 그래 알았다, 내일 날이 밝으면 우리 출발하자. 하지만 짱쥔은 요번에도 혹시나 해서 이 6,000위엔을 다 챙기지 않고 1,000위엔만 챙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도 모르게 잘 숨겨두는 거죠. 이어 이튿날 새벽 이 짱쥔과 샤오루는 길을 떠납니다. 또 깊은 숲을 지나 이 산을 몇 개 지나며 가고 있었는데 짱쥔은 요번에는 요 세심하게 그 길을 모두 다 기억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어 또 베트남에 도착하자 이 밤이 되었고 그들은 이 또 허술한 여관 묻게 되었답니다. 야야, 나 아이디어겠다. 나 피곤해서 먼저 자겠는데 내일에 총을 다 구매하고 이 중국에 들어가서 우리 다시 거하게 하자 되니? 짱쥐는 먼저 얘기를 하면서 들어 누웠답니다. 네, 또 저번에 애처럼 술 한잔 먹이면서 수면제를 먹일까봐 그런 거였죠. 그러자 샤오루는 싸늘하게 웃으면서 그래라 하고는 그냥 밖으로 나갔답니다. 오케이, 오늘 밤은 자지 말아야지. 내 권총 구할 때까지 내 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아이 자면 되겠지. 짱쥐는 비수를 꽉 잡고는 이 침대에 꼿꼿하게 앉아서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밖에서 갑자기 와자지까 하는 소리와 함께 세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쳐들어왔답니다. 그리고는 권총과 자동소총으로 이 짱쥐는 겨누고는 또 너 쏘쿵해라고 하는 거랍니다. 어라? 또야? 야, 니네야 너무한다. 야, 이럴 내기도 있니? 네, 짱쥐 이놈은 또 불쌍하게 브로커한테 얼리워서는 이번에 아예 강도 무리들이 포로로 되었답니다. 그러면 짱쥐는 또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